자, 오늘은 이제 3장을 공부해 볼까요? 제왈 도지 이정하고 제지 이형이면 민면이 무친이라. 나중에 큰이 통치자가 될 사람이 공부해야 될 그런 장이에요. 그죠? 도지 이정. 여기 도자는 길도자가 아니라 인도할 도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인도하기를 정치로서 하고, 정치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해요. 제지 이형이면, 이게 인도하기를 정치로서 여러 가지 법제라든지 이런 걸 이끌어 가되, 이게 이제 제지 이정, 제자는 가지런히 할 제자니까 형벌로서 가지런히 한다면, 즉 형벌로 가지런다는 게 뭡니까? 기른 걸 잘라내겠죠? 민면이 무친이라. 백성들은 면할 줄만 알지, 빠져나갈 줄만 알지, 부끄러워할 줄은 모르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백성들은 면하기만 하지 부끄러움이 없을지니라. 돈은 유 인도니, 여기 길도자처럼 있었죠? 이 돈은 유 인도니, 인도한다라고 한 것과 같으니. 위 선지야오, 그것은 선지, 백성들보다 먼저 한다는 뜻이고. 제지 이형 정은 위 법제 금령내라. 정이라는 것은, 여기 정치라고 할때 정이라는 것은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금법, 금지하는 거라든지 명령 같은 것, 즉 제도와 법제와 금령을 말한다. 제는, 여기 제지할 때 제자죠. 제는 소위 일지아니. 한결같이 하는 거. 여기 일지라는 것은 하나로 한다는 게 아니라 같이, 한결같이, 일정하게 한다는 뜻이니. 도지의 불종자를 유형이 일지하라. 인도해도, 그지? 인도할 도자랬죠? 인도해도 따를 종자니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유이 형이 일지하라. 형벌로서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더라, 이거지. 면이 묻히는 면하기는 하되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은 위 구면 형벌이 무소 숙이니. 이 구자는 진실로 구자예요. 진실로 형벌에서만 면하지 무소 숙이. 자신이 한그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숙이, 부끄러워할 바가 없는 것이니. 계수 불감 위 악이 위 악지심은 미상부여라. 그것은 아마도 감히 악을 하지 못할지언정. 저 법이라든지 제도가 무서워서 나쁜 짓을 못할지언정, 위 악지심은, 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일찍이 없지 않더라, 이거지. 늘 어떻게든지 법을 피해서 나쁜 짓을 하려고만 하더라, 이거지. 토지 이덕하고 제지 이래면 유치 차격이니라. 인도하기를 덕으로써 하고, 제지 이래면 제어하기를 예로써 한다면 유치 차격이니라. 부끄러움도 있고, 또이 격자는 이게 이를 짓자요. 그 좋은 선의 경지에 이르름도 있을 것이니라. 예는 위 제도 품절야라. 여기서 말하는 예라는 것은 제도라든지 품절을 말한다, 이거지. 격은 지야니, 격이라는 것은 이를 짓자의 뜻이니. 언 궁행이 솔지, 즉 말하되 몸소 궁자요. 몸소 행하여 그들을 인솔할 솔자, 인솔하게 된다면. 민, 고, 유소, 관감이 흥기의요. 백성들이 고, 진실로, 그렇죠? 진실로 관감, 볼관자 느낄감자예요. 그죠? 보고 느끼는 바가 있게 되어서 흥기의, 그 자기들 또 감흥이 되고 거기서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것이고.
이기 천심 후박지 불일자를 그 천, 천은 얕을 천자고 심은 깊을 심자예요. 후는 두텁고 박은 얇을 박자니까 얕고 깊고 두텁고 얇은 것의 한결같이 못한 것을 우유래이 일지 즉또 예로서 일정하게 한다면 민치여 불선이 백성들은 선하지 못한 데에 부끄럽게 여기고 이우유이 지어 선열아 또 선에 이르름이 있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다 이거지. 사실은 아까 형벌이라든지 제도만 가지고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응? 뭐라고 듣는다면 덕으로 하고 예로써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설의 격은 정냐니 일설의 이 격자는 바로잡을 정자의 뜻이라고 하니 서의 왈 격기 비심이라 하니라. 서는 서경이에요. 서경에 말하기를 그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는다라고 한 그때 쓰였던 격자와 의미가 같더라 이거죠. 우는 위 정자는 위치지구요. 우는 주자가 자기 의견을 말할 때 우라고 한댔죠? 우는 정자는 정치라는 것은 위치지구요. 다스림을 하는 도구가 되고 형자는 형벌은 보치지법이니 다스리는 것을 도와주는 법칙이 되고 덕 예즉 소위 출치지분이 덕과 예인즉 출치지분 다스림을 내놓는 근본이 되는 것으로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으로 그런 뜻이죠. 근본으로 이 덕이 우 예지 뭐냐니 그 중에서도 덕이 또 예의 근본이 되니 자기 상위 종시하야 이것이 그 서로가 시작과 마무리가 되어서 수 불가의 편패나 비록 편패 편자는 치우칠 편자고 패는 가릴 패자 폐지할 패자죠. 치우치거나 가리울 수가 없으나 연이나 그러나 정형은 정치와 형벌 제도는 능사민으로 능히 백성들로 하여금 원죄 이이오 죄를 멀리하게만 할 뿐이고 덕예지 효적 덕과 예로서 인도했을 때의 그 효과인즉 유의사민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일천선이 날마다 옮길천자 착할선자니까요 날로 날로 선한 경지로 옮겨가게 하고 옮겨가게 하면서도 불자제라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지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게 하더라 이거죠. 고로 그러므로 치민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불가 도식이 말이요. 다만 그 끝말자니까 그 끝이 되는 법이라든지 제도만을 믿을 것이 못되고 우당심탐기 본야라. 또 마땅히 그 근본을 깊이 탐구해봐야 되겠다. Yeah.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왈토지 정하고 제지 형이면 민면이 무친이라 도는 요 인도니 위선지야오 정은 위 법제 금령야라 재는 소위 일지야니 도지 불종자를 유
형이일지야람. 면이 묻히는 위구면 형벌이 무소수괴님 개수불감 위약이 위약지심은 미상부야람. 도지이덕하고 재지이래면 유치자격이니람. 예는 위제도 품절야람. 격은 지안이 언궁행이솔지즉 민고 유소 관감이 흥기의요. 이기 천심 후박지 불일자를 오유 예이일지즉 민치야 불선이 오유이지여 선야람. 일설의 격은 정년이 서예왈 격기 비심니라 하니라. 오늘의 정자는 위치지구요. 형자는 보치지 법이요. 덕예즉 수이 출치지 분이 덕이 우예지 본냐니. 자기 상위 종시하여 수불가이 편패남. 연이나 정형은 능사민으로 원죄이요. 덕예지효적 유이사민으로 일천선이 불처지람. 고로치민제 불가토 시기 마리오 우상심탐기 본야람.